안녕하세요. 성원님들 친구들 피타고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을까라는 생각? 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을까요? 자, 연필이 있어요. 그죠? 네 가지 색깔의 연필이 있어요. 자, 내가 한 가지를 뽑아서 쓰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네 개 중에 한 개를 고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네 가지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네 가지 경우라는 것은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뽑아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렵나요? 말이 어렵죠? 네, 이 경우의 수 확률 쪽에서는 공식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개념키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개념키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우의 수란 그랬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 또는 방법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라는 말도 하고 몇 가지 가짓수가 있느냐 또 방법의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뭐를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가 중요해요. 예, 굳이 단위를 붙인다면 뒤에다 뭘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가지, 예, 24가지, 12가지, 6가지 이런 식으로 뒤에다 가지라는 간지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자, 예를 들면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오는 면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물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라고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이 예를 들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과 주사위 한 개를 연속해서 두 번 던지는 것. 이 차이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을 볼 땐 다르죠. 하지만 수학에선 이것을 같은 걸로 봅니다. 동시에 던졌을 때도 꼭 주사위가 동시에 뿅 그러고 날아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거 한 개는 먼저 날아간다고 보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연속해서 두 번 던지는 것과 동시에 두 개를 던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표나 나뭇가지 그림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서요. 네, 우리가 수용도라고 불렀던 나뭇가지 그림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또 순서가 있는 경우에요. 순서가 있는 경우의 수로 알아볼 때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후에 그 가지수를 세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느냐, 그죠? 그냥 뽑기만 하느냐, 대표를 뽑는다 이건 뽑기고요. 그죠? 줄을 세운다 이것은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하기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다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 또는 방법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랬고요. 자, 순서가 있는 경우의 수로 알아볼 때는 모든 경우를 나열을 해봐야 돼요. 네, 이 나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에 숫자로만 풀었던 거랑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 나열하여 세워보아야 하므로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서 알아봅니다라고 반드시 정리하기도 나와 있으니까 꼭 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서울에서 대구까지 갈 수 있는 길은 3개의 고속국도, 그 다음에 4개의 일반국도, 1개의 기찻길이 있어요. 자, 서울에서 대구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길은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자, 서울에서 대구까지 갈 때 우선 3개의 고속국도가 있다.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말하는데 네, 고속국도가 있어요. 그럼 하나, 자, 둘, 셋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또 4개의 일반국도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네 개.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한 개의 기찻길이 있대요. 기찻길. 기찻길은 뭘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기찻길 할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서울에서 대구까지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래서 예, 여덟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적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가지 색깔의 물감과 두 가지 종류의 붓이 있어요. 자, 물감과 붓을 짝지어 사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그랬는데요. 자, 예를 들어 붓이 있어요. 자, 붓 1과 자, 붓 2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감이 있어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물감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붓 1번 붓이 기역이라는 물감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니은과 연결될 수도 있고 디귿, 리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아, 그러면 붓 하나당 네 가지 경우가 나왔군요. 그쵸? 그러니까 붓 2도 똑같이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붓 1이 네 가지, 붓 2가 네 가지 이렇게 따지면 총 몇 가지? 그렇죠. 여덟 가지. 그래서 아, 여덟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나뭇가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아,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나뭇가지 그림 그리는 거 꼭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